지금 언덕에 두 개 꼽아놨습니다. 카니발인데 언덕에 두 개 꼽아놨거든요. 네, 온도가 중앙에는 0도, 여기는 10도 차이가 나죠. 네, 온도 차이가 나죠, 그죠? 좌우가. 네, 이것도 그렇고. 아, 이거는 안 나는데 저쪽만 그러네. 이쪽만 지금 운전석 외측 쪽만 그렇네요. 온도가 약하네. 온도계를 좌우로 바꿔볼게요. 온도계가 잘못됐는지. 온도계 좌우로 바꿔보면 온도 차이가 약간 있어가지고, 네, 그냥 플러싱 작업하려 하다가, 네, 손으로 딱 만져봤을 때 확연하게 이쪽에 지금 운전석 이쪽이 예, 약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덥죠. 조수석도 이상 없고, 네, 운전석은 없고, 그래도 온도 차이는 납니다. 이쪽은 오디오 위쪽은 시원하고, 네, 좌측은 문제가 있네요. 조금 그 양쪽 온도계를 바꿨습니다. 온도계 그래도 네, 좌측 온도계를 바꿨는데도 온도 차이가 있죠, 그죠? 얘는 조금 손을 봐야겠는데. 일단 가스가 얼마인지 볼게요. 이 차주분 저번 달에 엔진오일 가르러 포항서 오셨는데, 네, 에어컨 때문에 탐 더 오셨네. 포항서 온 차량 포항.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니발 그 가스를 먼저 빼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없으면 완충 시켜볼게요. 완충 시켜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가지고 폴리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완충 시켰는데 그래도 가스가 정상적으로 안 나온다, 좌우 편차가 생긴다, 그러면 다른 걸 손봐야겠죠. 가스 확인해 볼게요. 일단 가스량이 딱 반 없습니다. 반. 일단 카니발 가스량이 딱 반이 없죠. 원래 1000g 들어갑니다. 1000g. 그래서 일단 가스가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일단 가스를 먼저 넣어보고 좌우 편차가 없으면 플러싱 하는 걸로. 그럼 가스가 모자란 거죠. 그런데 가스를 정상적으로 넣었는데도 좌우 편차가 생긴다, 그럼 문제가 있죠. 일단 원인을 먼저 알고 해야 되니까 일단 진공시켜서 가스 먼저 넣어볼게요. 가스 넣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가스 지금 1000g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2-3분 정도 시동 걸어놨거든요. 좌우에 편차가 생기는 거 보고, 예, 편차가 안 생기면 플러싱을 끄고, 아니면 뭐 확인해 봐야겠죠. 봅시다, 냉기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바깥쪽 겁니다. 백밀라 있죠. 백밀라 있는 바깥쪽 거. 네, 0도 내려갔죠. 네. 그 다음에 오디오 위에 거. 네. 아따, 많이 내려갔다. 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가스가 없는 겁니다. 가스가 없으니까 좌측 우측이 편도가 생기죠. 네. 이게 듀얼 에어컨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과 때가 되면, 예, 가스 점검해봅니다. 2차 주분도 온도를 조금만 올리면 안 시원하다 이거지. 조금씩 로타리를 조금씩 돌려가지고 올리다 보면, 좀 서서히 냉기가 올라왔다가, 그죠? 좀 서서히 차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만 올려도 확 올라간다 이거지. 가스가 없어서 그래요, 가스가. 그래서 크게 기계적인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예, 가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국산차들은 이상하게 샌다고. 어디서 새냐고 내가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저도. 어디서 새는지. 나는 그걸 찾아낸 사람이 아니고 고장나는 걸 찾아낸 사람입니다. 이게 왜 수입차들은 가스가 잘 안 새는데, 올해 한 10년 타도 가스량이 정량으로 딱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차만 그래요, 우리나라 차만. 저는 그거를 그 내구성에, 부품 내구성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죠. 아우, 춥다. 부품 내구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보너 만약에 올여름 탔으면 또 에어컨제 물이 가겠죠. 왜? 가스도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스를 점검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제일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가면 비쌉니다. 5월달 가면 이 듀얼 에어컨 앞뒤 다 있는 에어컨들은 없어도 비싸게 받습니다. 사주분도 오셔가지고 항상 말하는 게 그만이 비싸요. 그만이 비싸요. 그 소리 합니다. 생각보다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이 차도 딱 반 모질려줘. 딱 반. 지금 1000g 정확하게는 가스 냉기 쫙 떨어지죠. 예. 옛날에 새 차 때는 시원한 차들이 왜 지금 5년 지나고 나서 왜 덥지? 옛날에 시원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때는 손 봐야 됐다. 손 봐야 돼. 에이, 막 좀 이 정도 괜찮겠지. 나중에 그러다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답니다. 이 차는 내가 말씀드렸지. 시원하다. 더 시원해졌다가 가스 좀 모자면 더 시원해지거든요. 에어컨 잘 나온다. 더 시원해. 어느 순간 급격하게 고장이 난다고요. 에어컨 그런 식으로 고장 많이 나더라고. 제가 이래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차주분도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싱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약간 세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5년 동안 500g 센 거는 고장 난 게 아니라고. 누설 테스트 할 게 아니라고. 누설 해봤자 잡히지도 않아요. 아니면 라인을 다 바꿔야 되는데. 라인 다 바꿀 이유는 없고. 일단 가스가 무조건 세면 순식간에 다 빠지기 때문에 가스가 빼봐도 뭐 100g 이래밖에 없다고. 근데 이 안은 500g 있었죠. 그 다음에 조금씩 세월의 흔적에 따라 조금 센 거라. 제가 보기에는 이 파이브 말고 고무 호수가 된 게 있습니다. 고무 호수. 아마 거기서 많이 셀 것 같아요. 근데 점검해봐도 잘 안 올라요. 진짜 막 아주 조금 세는 거죠. 예. 압력이 고압이 250psi까지 올라갑니다. 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 타이어 공기압이 44psi밖에 안 되는데 몇 배입니까? 예. 4, 5, 20, 5, 6배 정도 많이 올라죠. 한여름엔 조금 더 올라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에어컨 나온다고 아마 별 그거 없다고 타시다가 나중에 큰 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예방 정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목에 피때 때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차주분들 뭐 어떤 분들 뭐 20년 동안 차 탄데 에어컨 고장도 한 번도 없다. 예. 네. 한번 당해보세요. 당해보면 압니다. 저도 제 차 고장 나가지고 우리 친구한테 욕 태박은 니 와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내. 에어컨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제 차 에어컨이 안 났거든. 그때 세팅한 겁니다. 에어 플러싱. 근데 갑자기 콘덴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가게 관리서가 갔더니 뭐 더운데 에어컨 안 틀어내. 에어컨이 안 나온다. 아이고 지랄을 한다. 니차 에어컨을 고치라. 저는 뭐 그 말 친구한테 그런 말 들으면 뭐 언제 고장 날지 모른다고. 딱 세팅해놨는건데 3월달에 세팅해놨는데 그래 됐다고요. 정비사님 저도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비켜갈 수 없습니다. 타시다가 버릴 것 같으면 차 버릴 것 같은 것 같으면 안 해야 되지. 아니면 해야 됩니다. 필히 제발 필히 고장나가지고 와가지고 막 몇십만 100만 깨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 몇십만 깨먹는 사람도 있고 와가지고 막 그마에 비쌉니까? 뭐 에어컨 무조건 비쌉니다. 작업하기도 힘들고 무조건 비쌉니다. 공간에 제일 이렇게 파이프가 그 차대 끝으로 싹 이렇게 넘어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뜯어내려면 그 관련된 부품도 다 뜯어내야 되는가?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집에 에어컨은 관이 딱 보이니까, 그죠? 시스템, 우리 아시는 분 중에 차주분들 한 번씩 오시면 자기가 시스템 에어컨 한다고. 시스템 에어컨 고장났다면 그 라인 쭉 예쁘고, 아니, 그 여기 나에 나빠보고, 새롭게 한다 하더라고요. 왜? 그 라인 다 제거하고, 이제 그 라인 어디 새는지 찾아내려면 힘들죠. 억수로 힘들대요. 그 구석에 지붕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못 한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가스가 넣는데 가스가 샌다. 그 라인 다 죽여보고 새 라인 깔아가지고 딱 세팅한다 하더라고. 그 말이 맞아. 한 군데 중간에 이염새가 풀리는데 그걸 조립해놨어. 또 가스 나왔다. 얼마 못 갔다 다른데 또 새는 거라. 아유 진짜 이거 뭐라고 딱 이만큼 얘기하고 싶은데 참 할 말은 많은데 네, 너무 또 많이 해놓으면 차주분들 막 또 영상 보시는 분들도 너무 길다고 막 그래 얘기하시니까 짧게 요만큼 하고 플래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주분 2시간 기다려야 또 뭐 다른 데 가셨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놔야 됩니다. 일단 원인은 딱 나왔죠. 네, 가스량이 모자라서 좌우 편차가 생긴다. 네, 가스량 그거는 오시면
오시면 점검해가지고, 아, 이거는 가스가, 셉니다. 라고 했을 때는 누설 테스트 해야 되는 거고, 아, 이거는 세월의 흔적 때문에 되는 거다. 이거는 그냥 통과됩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넘어갔는데 또 다시 셀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몰라. 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교환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저렴한 금액에 뭐 좀 해드리려고 하면, 참, 좀, 그 시기 합니다. 진짜. 그 시기. 자, 플러싱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야. 냉동을 시커멓게 나오죠. 시커멓게 나오죠. 시커멓게. 옆에 있는 게 새오일, 옆에 나오는 게 폐오일입니다. 아우 씨, 그만이 나오지. 마지막 배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안 돼요. 진공 한 20분 정도 잡았습니다. 진짜로? 설마? 지금 사장님 에이씨 프로를 갖다가 열심히 끌어넣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여러분은 진정한 미래 카센터의 챔피언! 좀 박자 좀 잘 맞춰라! 아까 또 이제 금요일 밤 또 이제 밤일하게 생기네. 미래카센터 사장님 금요일날 밤일합니다. 밤일한다고? 밤일. LC 프로 하겠습니다. LC 프로. 에이씨 프로. 에이씨 프로. 욕 좀 하지 마소. 저는 뭐 여기 갔다 왜 하려? 하면 안 돼. 또 기프로 또 으이 했었습니다. 내가 으이 밥 안 먹었어. 내가 사장 남천동사 이제 아니 서울사라. 기능 향상제도 한 개 넣었습니다. 기능 향상제. 네. 이쪽에 냅도 나오는. 아, 일단 냉기 잘 나오죠. 어디요? 위쪽에. 에어컨 플러싱 완료됐습니다. 해놓으니까 훨씬 좋아졌죠. 저쪽 뒤에 김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훨씬 좋아졌죠. 새 장갑입니다. 현장갑 아닙니다. 새 장갑 끼고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네. 에어컨이 현재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네, 에어컨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네. 가스가 모질해서 그렇죠. 네. 이거 이 차도 뭐 혼자 10만 킬로 탔는데 네. 보나마나 손 안 봤었으면 또 조금 문제가 생겼겠죠. 그죠?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하시는 게 맞고요. 괜히 고장 나가지고 네. 오시면 또 수리비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누가 전화 오셔가지고 뭐 행사하는데 얼마입니다 이러니까 행사하는데 그만 비쌉니까? 하면서 이제 아직까지 찾아본 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 에어컨은 억수로 비쌉니다. 찾아본 분들 몰라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실 뭐 얘기 총 그거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행사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인데 네, 행사 안 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네. 근데 뭐 그 찾아본 전화받자마자 아마 많이 나오냐고 막 그러시던데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아직까지 에어컨 수리 안 해보셔서 그렇지 해보시면 막 엄청나게 그 비싸던가 아실 건데 아무튼 좌우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막 오늘도 시커멓죠. 정상적으로 작업을 딱 해놨습니다. 지금 하시는 게 제일 적기라 생각합니다. 미리 미리. 네. 끝.
또 우리 김포로도 옆에서 장난치고 있습니다. 아, 저 양반 제가 참 진짜. 아, 또 저기서 카메라, 아, 저기선 저 온도계 가지고 저 찍고 있습니다. 아, 피곤한 사람 진짜. 배를 깎아줘 다 놉니다 우리 집 와가지고. 아, 피곤한 사람, 피곤한 사람.